무더위의 기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 광주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거리에 물을 뿌리거나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는데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거리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달궈진 도심 거리를 식혀보자고 광주시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폭염 대책입니다. 물이 뿌려지는 순간만큼은 시원해서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물 뿌렸을 때랑 안 뿌렸을 때랑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온도 차이가. 좀 좋으신가요? 이렇게 뿌려요? 좋기만 해. 그냥 자주 와서 뿌려줘요. 하지만 광주시의 이 같은 폭염 대책은 즉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 뿌리기 대책의 경우 광주시가 살수차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이렇게 비상 대기해야 하는 소방차까지 동원해 물 뿌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에 에어컨을 놓는 등의 단기 대책만큼이나 광주시는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폭염 일수가 22년 만에 최악이었던 지난해 여름을 나면서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민관 합동팀을 꾸려 광주 온도 1도씨 낮추기 프로젝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좀 실효성 있고 또 실천력 있게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시민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공모 그다음에 백인 토론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하지만 이 팀에서 내놓은 시민 실천 과제 등을 보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 심기 등과 같은 보편적인 것들이어서 더워진 광주를 식힐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소위 도시 성장이나 도시 개발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좀 없는 편이에요. 도시계획적인 대처가 없다는 거죠.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나무를 심고 숲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민간 건설사에 공원 면적의 30% 개발권을 인정해주는 민간 공원 사업을 추진했던 것 역시 정책적으로는 모순이 아니었는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